우리 정원 선수를 모셨습니다. 아, 네. 자, 오늘 정원 선수, 오늘 팀이 승리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일단 좋은 기분으로 서울 올라갈 수 있게 되어서 뭐 2연승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와우. 자, 오늘 경기 상황을 좀 봤을 때 정말 약간 좀 이게 점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. 거기서 우리 정훈 선수의 타점이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뭐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아니 1안타 치고 무슨 제가 수훈 선수냐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근데 중요한 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모든 선수 잘했지만 정말 나와야 될 순간에 자 점수가 낮다 생각하는데 그 경기 당시 상황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타석에 들어섰고 뭐 상대 투수에 어떤 공을 했고 약간 좀 빗맞은 안타이긴 했지만 정말 뭐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. 경기 상황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전 찬스에서 제가 찬스를 날려먹어가지고 그냥 간절하게 타석에 들어왔던 게 뭐 좋은 행운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, 그랬군요. 자,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팬들의 응원 덕분에 아주 그래도 또 중요한 순간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정말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팬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. 우리 팬들에게 감사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뭐 시즌 아직 초반이고 뭐 물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믿고 있고요. 많이 와가지고 응원해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한 말씀 더, 한 말씀 더, 한 말씀. 끝난 줄 알았죠? 네. 자, 우리 정훈 선수 올 시즌 정말 누구 못지않게 정말 뭐 어떤 선수 못지않게 정말 연습 열심히 하고 올 시즌 정말 마음가짐을 정말 아주 네 뭐라고요? 네 지방 가서 꺼주세요. 네. 자, 우리 정훈 선수 아주 오늘 올 시즌을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. 팬들에게 자신감 있게 일단 뭐 다짐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는 모든 선수가 가을 야구가 목표이기 때문에 개인 성적보다는 팀 성적을 생각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정훈 선수였습니다. 아, 네. 자, 오늘